오늘 기도한다는 거, 왜 기도해야 되나, 기도가 잘 어렵다, 안 된다, 할 말이 없다 그러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좀 만나자. 너 좀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하고 높은 분이 만나자면 좋은 것을 주시지. 그러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분하고 만남이 기도다. 할 말이 없는 데요. 각본 갖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으면 마음을 주든 생각을 주든 말씀을 주시든 감동을 주시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두 절을 보면은 인사해야죠. 만나면 대화해야죠. 만나갖고 물끄러미 보고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대화다. 근데 먼저 잘 들어야죠. 나는 그분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내 요구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다. 그 다음에 만남 보대야지요. 잘못을 빌어야지요. 사과해야지요. 잘못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 부모 잘 만나면 자식은 그게 벌써 축복이에요. 좋은 선생 만났다, 인생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좋은 선생 만났으면 훨씬 여러분 삶이 더 발전했을 거예요. 좋은 분 못 만나서 영향을 못 받아 그럴 수 있죠. 가장 좋은 분 예수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선생님 만나서 내 문제도 아뢰고 부탁도 드리고 주시는 도움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지혜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안 된다,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한 분이 여기 여러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좀 만나자고 그러는데 꼭 그렇게 뺄 겁니까? 야, 너 좀 기도해라. 나한테 좀 나오너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무서워가지고 기피하거나 등 돌리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주님이 만나자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주든 힘을 주든 믿음을 주든 영혼의 회복을 주실 겁니다. 자, 기도는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각본 갖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른이 부르니까 나가는 겁니다. 얼굴을 베없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귀한 만남이다.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잠언 15장 8절 29절 악인의 제사는 싫어하신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니라.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의 말씀이에요. 기도 잘한다, 뭐 크게 한다, 방언으로 한다, 간절히 한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인품이 좋으면, 사람이 좋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그러잖아요. 신사가 되고 숙녀가 되십시오. 조금 더 좋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나오라니까, 대화하자니까, 만나자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좀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감사하시고 은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언 19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예.
좋은 관계 되려면 뭐가 돼야 될까? 친구 만들기, 더 좋은 관계, 대접하는 거. 뭘 좀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끼 대접하면 돈이 좀 손해 갔지만은 마음을 얻으니까, 사람을 얻으니까 크게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좋은 관계 맺으려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잖아요. 다윗의 시편이 그런 것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다 그것은 귀하고 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깝다, 시간 손해다, 내가 괜히 그래야 되냐?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가치 있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더운 날씨에도 주님 찾아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세요. 맞이 못해서 우리 중고등학생 여기 나왔는데 걔 중에는 어쩌니게 잠을 제대로 못 자갖고 허짓거리 아니라고 겨우 있나갖고 뭐 밥이나 먹은지 말았는지 지금 엄마를 거에 갈 수가 없어서 따라와가지고 지금 입이 부어 터져가지고 내가 꼭 이래야 됩니까? 철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야.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마음이 너그럽게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시간도 기꺼이 드려야 돼요. 삶도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길이고 기도를 잘하는 길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한다, 지혜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근본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방황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픔을 겪고 마음에 병이 들고 그래서 나를 봐도 세상 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뭐가 되냐?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 부정적인 환자예요. 비관증이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여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요즘 좋은 게 하나도 없다. 자식들도 꼴보기 싫고 배우자도 꼴보기 싫고 건강도 안 좋고 뭣도 없고 막 비관적인 환자. 오래가면 그게 이제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은 거의 자살로 가지요. 한 가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사람에서만 좋은 걸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찾겠어요? 있을 수 있지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속에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죽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도 함께 마음이 죽게 만들죠. 결코 행복은 형편에 무슨 환경에 조건에 있지 않아요. 진짜 행복과 모든 것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 닉 브이치라는 사람 영상을 좀 보려고 그래요. 유럽 사람인데요. 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행복 강연을 해요. 그거 좀 들어보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르신 분이 있어요.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God is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in knowing that God, the God of the universe, loves you so much and has a plan for you is the beginning of our hope. That God wants to live with us eternally is the hope that we have. And that's the beautiful thing. In my life, I just see the love of God, you know, in and out of my life. And no matter what I'm going through, I can always go back to scriptures and thinking, you know, Psalm 139, he has more precious thoughts to me than all the grains of sand in the world. And just knowing that he formed me in my mother's womb, you know, God never makes a mistake even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l that.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you know, God loves everybody. He never makes a mistake. Happiness does not come from the outside, but it comes from the inside in your faith in God. And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maybe who are thinking of committing suicide or have even tried to do that before, that you just know that God does love you. He's there with you. He's not going to leave you. He's not going to forget you. So keep on trusting in Go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you're going to be saved. Ask God to heal your heart, and one day at a time he can. He can heal your heart. He can redeem you. Give God your heart to just say, God, here I am. I don't know what you want me to do. And I'm all alone and I can't help myself. I can't go on anymore. Well, God will pick you up and pull you through no matter what. Not just going to church, but actively involving in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That takes asking God to say, God, you know, teach me to pray, teach me to thank you, teach me to trust you. That is a relationship with the Lord,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s going to save you and bring you forward and upward and onward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Lord. So I just hope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ould get to know the message and hope of my story. And it's not about me, but it's just an example of if God can use a man without arms and legs to be his hands and feet, and I can live a life without limbs and turn it into a life without limits by the power of God, then you also can trust in God that he can bring even the worst part of your life together for good and know that he'll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So keep on trusting in him one day at a time and know that he loves you very much.발가락 독에 있는 것만 달려요. 발도 아니죠. 그런데 수영도 하거든요. 그 몸으로 수영도 하고 무슨 뭐 컴퓨터도 하고 그거 하나로. 근데 자기는 손이 없어서 근데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고요. 전 세계를 다니죠. 행복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도 근데 조건이 아니고 마음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기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분 보면은 다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행복 전도사 강연하죠. 나는 좋은 것이 없다. 내 인생은 비관적이다. 실패다. 아픔이다. 누구도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
세상한 병들어 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교회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 관계, 기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방자의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신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제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별 생각을 다 하죠. 한국 사람의 문제는 뭐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 가지만 해도 얼마나 복잡해.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문제예요. 하나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희망이 보여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잠언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억울해, 내가 하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분이 너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손길이 신실하게 너를 도와줄 거다. 좀 기다려라.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구원할 게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면 그것이 웰빙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두 선생님 만난 사람들, 병자도 고침받지, 죄인도 회복되지요. 청소년들이 하나님 비전을 받지요. 성령을 받지요. 예수 선생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성풍의 집회 말씀을 받든지 성령을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만남, 정말 귀한 만남 간증했기를 바랍니다. 귀한 만남은 사명의 만남으로 연결됩니다. 16장 1절 한번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곰곰 생각하면 사람은 별 계획을 세우고 일을 꾸미고 일을 하지만 그게 다 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돼도 인간은 또 한계가 있고 갈등이 오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일을 꾸미지만 핵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3절에 그래서 네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이 이룰 것이니라. 내가 경영하니까 나도 부족하고 환경도 어렵고 뭔 일도 있고 어려움 닥치면 마음이 약해서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왜 세상이 어려울까요? 죄와 저주가 와 있어서 그렇죠. 좋은 세상일까요? 사람들이 정상일까요? 죄와 저주는 에덴 동산이 파괴된 가시밭 아닌가요? 그리 어렵지요. 그 죄가 있는 내가 뭘 경영하고 뭐 한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되다가도 문제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위탁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시면, 주님이 경영하고 내가 따라가고 협력한다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동업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계시면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통행하기를 바랍니다. 28장 25절 또 읽어봅시다.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욕심 때문에 싸웠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부부싸움 했거나 애들하고 싸웠거나 누구하고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거의 마음의 문제지요. 욕심이 다툼을 나왔고 그걸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함을 얻느니라. 한국 사회는요 경제 번영, 돈만 벌면 웰빙이라고 생각해요. 웰빙은 돈만이 아닙니다. 웰빙은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감사하다, 스스로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래야 돼요. 내 안에 이게 성령의 임재요, 은혜입니다. 예. 미국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학교 연구소에서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봐요. 조사해 보니까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 되면은 살만해. 괜찮아지요? 우리 중에 700 수입된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부부간에 벌써 700 된 분도 있어요. 그냥 700 되면은 이제 거의 부조가 나는데 800, 900, 1000 벌어도 별 행복지수는 없다네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그래요. 이게 돈이란 것은 없을 때가 문제지. 어느 정도 있고 나면은 더 가져봐야 행복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행복입니까? 행복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리고 좋은 믿음은 내 안에 주님 때문에 희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늘 예배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응답.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와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신앙을 확인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내 인생에 부족할 것이 없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만들어주실 겁니다. 23장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절 나오지요. 다 같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을 부러워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을 미워해요. 꼴 보기 싫다. 누가 어찌한다. 막 욕하지 마. 대통령이 잘못한다. 막 아베가 문제다. 트럼프가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막. 또 그러다가 이제 뭐 광주가 뭐다. 뭐 또 누가 뭐다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다가 뭐 좀 모순 아닌가요?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도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분이 있죠. 무조건 세상 사람 부러워해요. 처럼은 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너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존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네 장래가 있을 거다. 네 앞길이 열릴 거다. 네 소망이 밝을 거다.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세요. 죄인의 형통, 세상의 좋은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꼭 가세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 분명히 되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들의 두려움이에요. 앞날을 두려워해. 자식이 앞날을 두려워해. 세상으로 보면 당연하지요. 저것이 잘할까? 이 험한 세상에서 저것이 사람 노릇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결혼 잘할까?
지상생활 잘할까 항상 걱정해요. 세상은 부러워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든요. 왜? 앞으로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갈 용기도 지혜도 없어요. 자신이 없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그게 희망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희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학교를 보내면서도 걱정을 해요. 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낙오되지 않을까? 그러면 공교육 다니면 성공이 보장됩니까? 지금은 서울대학을 나와도 절반이 취직이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스카이그 하면 최고로 하는데, 그리고 직장 가도 몇 년 못 다녀. 마음이 안 들면 또 때려치고 딴 데 옮기고 그래요.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잖아. 세상에 자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줘. 세상 사람 말이 그래요. 머리는 좋아갖고 뭐 연구해갖고 뭐 안 될 생각만 많이 해갖고 막 불안한 소리만 자꾸 막 위기다 그랬었고 뭐다 그랬었고, 이게 다 신문이고 방송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더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두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두려움 주고 마귀가 두려움 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차상진 하태욱 교수가요, 교육방송에 이래요. 내비만 되지 말고 서핑만 되세요. 뭔 말이냐? 내비게이션처럼 이래라 철회라 이렇게 밤낮 지시해. 애들한테 숙제했냐, 이것 좀 해야, 안 하냐 막. 애들이 다 질려버리죠. 걔 보면 피하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래야 애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지시만 해요. 앞으로는 스스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되겠어요. 서핑만 뭐냐, 하와이 가보니까 맨 서핑한 놈들만 와있더라고. 서핑이 뭔지 아시죠? 늘판지 하나에 올라타가지고 파도를 가는 거. 이야, 그건 우리는 꿈도 못 꾸었더라고. 근데 그걸 들고 깊은 바다로 헤엄쳐서 가가지고 그거 타고 파도를 타고 오는데, 보통 기술은 아니죠. 재밌는 모양이야. 날마다 그것만 애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동해안, 제주도 파도가 큰 데는 가능하다네요. 요즘은 이제 서핑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핑은 파도가 크게 올수록 그걸 타고도 멋지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위기가 오고 변화의 물결이 오고 거친 파도, 4차 산업 세계는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 엄청난 변화. 인류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이미 IT 세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면 아무도 안 되지요. 기회다. 파도가 온다. 이거 올라타서 이용하자. 함께하는 용감한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한국이 자살률 1위죠. 노인 자살, 청년 자살 1위예요. 얘들 자살할까 잘 지켜야 돼요. 만족도 꼴찌예요. 앞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 변화가 올 겁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네 장래가 있을 것이다.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파도가 오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장 1절 악인의 특징은 뭡니까?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도망가고 싶어, 괜히 피해. 왜?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까 자기 안이 지금 썩어요. 자기가 불안해. 그러나 의인은 뭐처럼 담대합니까? 사자. 사자처럼 위풍이 있는 것 서너 가지인데 가장 강한 사자, 사냥개, 순념소, 왕, 격투기, 레슬링, 씨름, 이 복싱, 요즘은 복싱도 아니어서 막 뛰는 건 뭐지요? 뭐 투기한 거 막 둘이 막 붙어갖고 막 죽이는 거 있지, 그 막 격투기. 걔들은 정신력이 강해요. 눈싸움에서도 안 찢지요. 절대 꼬리 내리면 안 돼요. 눈싸움 피해서도 안 돼요. 정신력으로 이겨야 돼요. 내가 못 이기면 쟤한테 맞아 죽으니까.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요, 전라가 나가 비단나예요. 고와요. 말씨도 고와. 경상도 말씨가 톡톡하지. 군대에서 딱 만나서 싸움하면요, 이놈들 꼬라지가 더 세요.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 거의 호남 사람은 경상도한테 꼬리를 내려버려요. 박 터져도 싸워야 되는데 그냥 말부터가 그래. 말부터가.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했고요. 세상을 이기려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예. 세상의 승리자는 더 강한 자가, 담대한 자가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신중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이 되면 강하고 담대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사자를 볼까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죠. 진짜 싸나와요. 사자 우리에 가보면요, 엄청 성질도 더럽고 싸난 게 사자입니다. 그것도 숫사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고 가장 강하고 담대한 게 사자. 사냥개 나오지요. 사냥개는 꼬리를 내리지 않고 뒤로 안 가요. 자기보다 등치가 몇 배가 커도 기운이 달라들고 쫓아가는 거죠. 똥개는 반대예요. 그냥 때리면 그냥 꼬리 내리고 가지만 사냥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냥을 하는 거예요. 염소, 염소는 안 나오는데 염소도 무리를 이끌고 다녀요. 반드시 대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순염소는 뿔을 갖고 뒤집받는 겁니다. 오늘 다 이건 뭡니까? 위험이 있고 강하고 꼬리 내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왕도 나오지요. 제 태조 이방원이 왕은 강하고 위험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을. 이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가실 때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경상도만 강한 게 아니에요. 평안도는 더 강해요. 제 좀 들어가라고 그래요. 평안도 딱 평화사람한테 그래요. 내 동갑이에요. 목사예요. 그 뭔 말하니까는 평양도서 살았지만 그분이 뭐 6.25 때 나온 사람 아니에요. 전에 나왔죠. 예, 예, 호남 사람들 뭐 말한 거 보면 이상하더라. 뭐 둘이 뭐 말로만 싸우면 돼. 그럼 당신 어떠냐? 평양도 같으면 먼저 박아버리지 그냥. 그냥 그 뭘로 박치기로 그냥 가서 그냥 면상을 박아버리고. 뭐 틀렸다면 벌써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말로 네가 잘했냐? 아이고, 뭐 나는 간지럽다고 그러더라. 함경도는 더 세요. 함경도는 사냥개예요. 결코 놓지 않아요. 이 여러분, 이북 사람들 엄청 강합니다. 몽고는 더 강해요. 중국도 강해요. 한국은 꽃미남 좋아해요. 아이고, 꽃미남 갖다 어디다 쓰려고? 무슨 주먹 있고 무슨 투지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지켜. 꽃미남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지혜, 하나님과 만남 가지시고 호소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사명 받으시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세계고 미래입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으면, 사명 주셨으면 확증하시고 담대하시고 강하시고 꼬리 내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추진해 가세요. 확신 가지고 가세요. 기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귀한 만남, 기도와 사명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갑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복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그신 걱정 벗으고 올라가 올라가 복수리같이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무덥고 힘든 날씨가 계속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게 하시고 담비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오니 하나님 말씀 받는 심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은 살게 하시고 믿음은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드리는 관계, 기쁨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소망 있고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 받은 자 약속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수많은 잠언 성경 구절 가는데 한마디라도 내 가슴에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참된 걸 믿습니다. 내 인생 경영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주님의 약속, 주의 사명, 주의 말씀 따라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을 하셨사오니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복되게 하시 믿음이 풍성하게 하시 구원받은 감사가 크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많게 하시고 내 안에 이로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주시고 믿음이 커지게 도와주시고 두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확신하고 감사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 두려워 걱정하는 세상 사람 되지 않게 하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온다 해도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뒤로 결코 물러서거나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선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죄악 세상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천국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 우리의 기도와 고백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좋은 만남 왔소원이 하나님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을 이루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 받는 성도들, 예배자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